긴장 많아서 추웠죠? 네, 아니요 안 추웠어요. 어때요? 보람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보람이 있잖아요. 네 여기 있다. 반갑습니다. 친대일 비서하고 같이 네. 표창장 만드는 거를 지금 시작하도록 할 텐데 저기 닮았다 생각했는데 그 청담동 호루라기 그분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처음 보고 되게 놀랬다가 어떡해.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저도 감기. 네. 그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잠깐 흩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긴장한 상태여서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방 하는데요? 네. 잘하네요. 그렇죠?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나요 이거. 네 죄송합니다. 높으신 분들만 보다가 와서 그런지 일하기도 편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컴퓨터를 좀 많이 했으면은. 근데 컴퓨터를 못하는 것 치고 네. 이렇게 빨리 배우긴 되게 쉽지 않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면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쉴 틈 없이 달려 도착한 이곳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아동 요양시설. 차에서 내리자마자 신속하게 진행된 일정에 덩달아 효민이도 바빠졌다. 수행비 저는 원님 행사 들어가시면 그 사이에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아까 원님께서 몇 명 정도 참석하는지 여쭤보셨잖아요. 행사회 통화해갖고 우리 12시 집에 끝나고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잠깐 행사하고 와야 돼.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 이거는 몇 명이나 오시는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부모님이 어떤 행사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마크 있잖아요. 아, 찍었어요. 아, 잘했어요. 찍으면서 중간 여기 이번에 잘 찍었다. 현장에서 틈틈이 시간과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 수행 보좌관의 본분을 잊지 않고 본인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효민이. 직접 봉사하러 오다가 이렇게 하는 거 지켜보기만 해도 이상해 기분. 되게 잘생겼다. 밥 맛있게 먹고. 사진 많이 찍었어요? 네. 친구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그리고 소녀시대 포스터부터 있다. 누구야? 자라야? 와 진짜야? 고마워요. 저 알아봤어요. 예쁘대요. 알아봤어요. 몇 살이세요? 23. 어 한 살 언니다. 고은 언니.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따가 밥 같이 먹어요. 땀. 여기 하면 이렇게 안 되고. 언니. 화보 같죠? 화보. 좀 되게 잘 찍었다, 진짜. 원이 홈페이지에 올려야겠는데요. 아까 이렇게 찍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기자들이 그렇게 찍던데. 네, 따라해봤어요, 기자들. 뭐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저게 찍히나 했는데 막 여러 번 찍으니까 한 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혼자 나중에 보자. 안녕. 안녕. 혼자 안녕. 안녕. 윙크했어. 윙크해 누가 윙크. 이쁜 누나가 윙크. 안녕.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이쁜 누나.
기자 된 것 같아. 기자분들 따라해서. 2시 반쯤에 지역에 그러면 대구라고 찍으죠. 네, 대한. 네. 대한장애인 체육회 행사요. 그거 지금 좀 오찬 중이고 참석 가능하면 전화 달라고 하셨거든요. 거긴 가냐, 아까는? 네, 사회라서. 네, 저 나경원 의원님 비서인데요. 참석 불가능할 것 같다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거절하는 전환 역시 힘들어. 네, 지금 이제 의원님 나가십니다. 내가 얼마나 바쁘냐면 막 잠깐 움직이는 사이에 얼굴 고쳐야지, 그새 온 전화 받아야지. 그니까 여자면 또 얼핏 막 기름 많잖아. 그러니까 얼굴 한번 닦아야지. 또 기름종이. 기름종이도요? 네. 아, 기름종이로 닦는 게 최고야. 감사합니다. 그냥 닦는 효과가 없어. 맞아. 니 극장은 어렸을 때 견학 가본 기억밖에 없거든요. 부장님이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B형이요. 그죠? 네. 의원님은 어떻게 돼요? B형이요. B형이요? 어쩐지 제가 B형이라 국회 업무의 연속인 현장 시찰을 위해 소연이와 캐리 역시 보좌관 자격으로 국립극장을 방문했다. 아,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 설레이신데요. 같이 일하게 되어있는 분이고요. 고장하시네. 저희가 아,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어른이신데 오히려 그런 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요? 아, 제가 언제 비치는? 제가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으로 일하는 게 참 즐거웠어요, 순간. 저희 극장을 방문해 주신 박소연 보좌관님. 네. 아, 예. 왜 오신 거 아니셨어요? 예,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큐리 보좌관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극장은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해서요. 공공성과 이제 기업성 사이에서 아주 그냥 딜레마. 60년 됐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3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극장에 좀 예산을 좀, 나중에 예산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아, 개선이 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데에 굉장히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적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 분께서 계속 재정적인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거밖에 머릿속에 박힌 게 없어요. 아니, 팀장님은 네. 업무복을 해달랬더니 돈 얘기만 하세요. 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업무복 끝났으니까 저희가 돈 달라고 할 때.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걸 못하니까. 그렇죠. 원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달라고 해야 제가 의원님에게 잘 전달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뭔가 도와줘야겠다. 뭔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 열악한 것을 찾아서 의원님한테 보고 들어서 뭔가 개선을 시켜줘야겠다. 그런 의지? 바로 들어가시죠. 저희 이렇게. 굉장히 익숙한 공간입니다. 그렇죠. 무대의 팀. 지금 여기 무대는 실은 이 자리에는 그 출연 자리에는 올라올 수 없는 위치인데 그렇죠. 오늘 특별하게 보좌관님들을 모시고 네, 올라오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목매다가 교수형 보장면을 공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5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뭐 예부 연출이나 예산적인 문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솔직하고 되게 맞는 거잖아요. 무대 이제 이런 여건이 좋아야 이렇게 연기하기도 훨씬 좋고 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무대에 못 쓰셨다고 했잖아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는 이제 대중적인 못 했다면 여기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최초죠, 그러니까 최초. 언젠가는 그런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Go 나를 위해 던져줄래 꽃다발 아아아아아 Go 아아아 Do it 아아아 Go 대중 가수 최초로 짧지만 짧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무대에서 저희 노래를 했잖아요. 어딘가 기록에 남을까요? 보좌관이 되어서 가보니까 보는 이렇게 시각이 약간 달랐어요. 이 공연장에서 뭔가 좀 안타까운 점이나 뭐 어떻게 구조물이 돼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살피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티아라.
저희 엄마가 계속 문자가 오시면 꼭 팥죽을 먹으라고. 보좌관으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방문한 국립극장. 오늘만큼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새롭기만 하다. 근데요, 예. 여기는 이렇게 분위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트리도 없고. 썰렁해요? 저는 처음에 사실 은행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그래요? 너무 트리나 따지고 조금 크리스마스 분위기 같은 거 있으면 좋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 나 여기 처음 와봐. 꼬마 트리 같은 거는 벽에 걸 수 있는 거. 자신의 힘으로 바뀔 사무실의 모습을 상상하며 여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의 보람이. 오, 여기 반짝반짝 좋은데? 어, 너무 예쁜 거 많다. 이거! 이걸로 하네. 이런 것도 꼭 문에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해도 예뻐 예뻐. 여사님이 저한테 반짝반짝한 그런 정말 젊은 그런 생각과 의견들이 필요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예뻐. 정말 반짝반짝한 그런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말하면서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예쁘다. 아, 이거 어차피 이 만됐어. 네. 우리 효민 씨. 그래도 댄스 있게 너무 잘해요. 아까 내가 내 얼굴 괜찮니? 막 그랬다. 얼른 끓여갖고 막 보여주고. 화장하고 이런 거 너무 귀찮죠? 네, 그리고 거의 화장을 지우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나는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파운데이션도 안 발랐어요. 오히려 화장을 조금 덜 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부터 느꼈지만 의원님도 여자구나. 되게 이상했을 것 같아. 맨날 가면 본인이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 오늘은 숨어 있어야 됐었잖아. 항상 저는 이렇게 뭔가 하는 입장이었고 너는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고 제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확실히 책임감도 두 배로 생기는 것 같고 저번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어려우면 어려웠던 거고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